방생말 지도부문 일꾼 특별강습회가 사이오 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네, 얼마 전 열린 북한의 특별강습회, 개최된 장소가 사이오 문화회관이라고 하네요. 네, 요즘 북한 방송에 꽤 자주 나오는데요. 김정은 후계 교육을 담당했던 현철의 국방성 총고문의 장례식장도 이곳이었습니다. 고인의 영구가 안치된 사이오 문화회관에는 조기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네, 이 건물은 평양시 모란봉구역, 비파거리, 개선거리, 금성거리 등이 교차하는 장산재 마루에 있는데요.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김일성 대합 등이 인근에 있는 평양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건물 앞에 넓은 광장이 있는데 여기선 무도회가 자주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최고의 행복임을 다시금 절감하며 환희와 격정의 춤바다를 펼쳤습니다. 광장 앞에 분수대 오른편, 저기 저 길다랗게 기둥같이 생긴 게 영생탑이죠. 네, 저기서부터 금수산 태양궁전까지 직선으로 3km가 평양의 스카이라인을 바꿨다는 여명거리라고 하네요. 사이오 문화회관은 7층 규모의 석조 건축물로 건축 면적은 8만 1000제곱미터, 주 공연장은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74년에 착공해서 1975년 준공했는데 우리나라 세종문화회관도 같은 해인 1974년 착공했는데 1978년에 개관했다고 합니다. 네,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은 3,900석 안팎이라고 하니까 규모는 사이오 문화회관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외국 정상들이 평양을 방문할 때 보통 순안공항에서 공식 환영 행사를 한 뒤에 백화관 영빈관으로 가는 길에 이곳에서 2차 환영 행사를 종종 한다고 합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 환영식도 여기서 개최됐습니다. 광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앞서 남북 이산가족이 서울과 평양에서 역사적인 첫 상봉을 했던 1985년엔 남측 방문단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어떤 공연을 하나요? 음악무용종합공연도 강도하고. 이 건물 관리나 운영을 군이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건물에 붙여진 숫자 사이오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항일 유격대 조선인민혁명군을 창설한 날이라는데요. 북한은 원래 인민군 창설일인 2월 8일을 군 창건일로 기념하다가 1978년부터는 이날 4월 25일을 군 창건일로 바꿉니다. 그래서 건물 이름도 원래는 28문화회관이었다가 425문화회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2018년에 군 창건일을 다시 2월 8일로 바꿨는데요. 이 건물 이름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이오입니다. 4월 25일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기념하긴 하는데 휴일은 아니고 빨간 날은 2월 8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도 북한은 여전히 사이오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이오 체육단도 있고 사이오 격술연구소, 사이오 영화촬영소 등등 건물이나 단체 앞에 사이오가 붙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4월 25일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문화회관인데 북한은 최근 여기서 워크숍 같은 회의를 많이 합니다. 건물 안에 1,100석 규모의 극장과 600석 규모의 영화관도 있다고 하는데 주로 6,000석 규모의 대극장에서 무슨 대회를 했다는 소식이 대부분입니다. 뭐 중앙보고대회나 회의, 행사는 물론 2016년 7차 당대회도 또 지난해 8차 당대회도 모두 여기서 개최했죠. 6,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북한 정치 행사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엔 김정은 집권 10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시회가 여기서 열렸는데요. 강국의 위상을 떨쳐가는 민족의 크나큰 자긍심을 가슴 뜨겁게 새겨주는 사진문헌들과 이 또한 어찌 보면 정치 행사였습니다. 네. 복도에 이렇게 큰 사진들이 걸려있잖아요. 사람들이 사진 보면서 인사하고 메모하는 장면이 좀 특이했습니다. 네, 중앙보고대회 때는 무대 정면에 예전과 다르게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초상화가 내걸리면서 의미가 뭐냐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북한 정치 행사의 주요 무대가 된 이 문화회관이 이름처럼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날도 언젠가는 오겠죠. 네.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는 길잡이, 허위, 과장, 가짜뉴스를 거부하고 오직 팩트의 확대경을 쭉 들이댑니다. 네, 김 팀장의 북한 확대경,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